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나라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를 참전해 준 나라입니다. 6.25 때 우리나라를 군대를 보내준 나라예요. 그때 6.25 때 우리나라는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때 공산화 됐어요. 근데 16개국에서 도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찾았는데, 그러니까 58년 전에 필리핀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다, 그 말이죠. 예, 그때 필리핀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1950년도에는 필리핀은 굉장히 좋은 나라고 한국은 행편없는 나라예요. 아주 행편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게 58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11등의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58년 사이에. 어떤 사안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제가 볼 때는요, 뭐 우리의 그 역사가 2333년에다가 2008년을 도우면 4341년 역사거든, 우리나라가. 4341년 역사 속에 전쟁을 931번을 해요, 우리가 싸움을. 그러니까 채 4-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4-5년 걸려서 전쟁을 한 번씩 했으니까 안정이 있어, 번영이 있어, 이런 나라가. 그 왜 그러냐, 만만하니까 개나거리나 자식들이 다 쳐들어오는 거야, 우리나라를. 예. 그런데 1950년도 6.25 이후에 전쟁이 없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58년 동안 평안했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최고 오랜 동안 평안한 거예요. 그 이 역사 속에 내가 태어났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태어난 이후로는 아무도 쳐들어온 놈이 없어. 왜? 아무도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났으니까 안 쳐들어왔는지, 그건 물어보나 마나 답이 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없었다 이거예요. 왜? 어느 놈이든 이제 들어오기만 내가 죽여버릴 거니까. 예. 그런데 그 58년 동안에 세계의 기적을 한국이 이루기에는 국민들의 모든 단합도 있지만 그 속에는 중심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이 리더가 누구냐?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또 무슨 경제 각 분야에.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잘못도 있고 잘함도 있고 잘못도 있고 잘함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58년 동안에 완전히 폐허 같은 이 나라를 이런 경제 11등 대국으로 만들기에는 이분들의 공로가 있다, 이 얘기지. 내가 누구를 뭐 지켜 세우자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정확한 평가를 할 줄은 모르고 수도 없는 대통령들 가운데 다 물러나라고만 했지 잘했다고 한 사람이 없어. 그거는 우리는 어떤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줄 모르는 아주 단편적인. 그러니까 전부 예를 들면 어느 대통령이 뭐좀 독재 정권일까,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된줄 알았더니 다시 내려와야 되겠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 먼 데까지 보지 맙시다. 최근에 바로 이명박 대통령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인기도가 십몇 프로였어. 그때 대통령 떨어뜨리는 법 간단하다고 루머가 돌았어. 무슨 루머?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한다 그러면 그냥 떨어져 버린대요. 그 정도로 인기가 없었어. 그런데 지금 물러났어요. 하루에 몇천 명씩 간대 거기를. 인기가 지금 아주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가 달라졌냐고. 같은 사람인데 그 몇 달 사이에 그렇게 그분이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매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켜 세우기도 한다는 거지. 내 얘기는 뭐냐? 매도와 추켜 세움을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항상. 동시에.
어느 훌륭한 사람도 다 훌륭한 게 아니고 어느 형편없는 사람도 다 형편없는 게 아니오. 사람이라는 건 훌륭한 부분도 있고 형편없는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복합적 평가를 항상 해라 그거죠. 한쪽으로 매도하지 말고 복합적 평가를 해라. 시작. 그래서 다 그만두고 이렇게 오는 이 58년의 역사 속에 상당한 오랜 기간을 군사정권이라고 했어요. 군사정권, 용어 자체도.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치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군사정권 물러가라. 그래서 민주정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민주정권은 엄청 뭘 잘했습니까? 군사정권은 뭐 엄청. 시대의 흐름 속에 군사정권이든 민주정권이든 저는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더 잘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이런 폐허된 국가를 58년 만에 경제 11등으로 세워놓은 건 그 안에의 불합리함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한 거다. 그거를 인정하자는 거죠, 나는. 그거를 그래도 잘한 거다. 근데 우리는 뭘, 내가 지금 이야기를 왜 그러냐. 50년대 대한민국을 도와준 필리핀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지 모른단 말이야. 그거는 뭘 의미하냐. 지금 우리나라도 잘못되면 그렇게 처참해질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발전만 하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국가의 역사, 개인 역사, 퇴분해. 제가요, 개인적으로 대전에 사는데요. 10년 전 부자가 지금 부자인 사람도 흔치 않더라고. 10년 지나니까 부자가 막 바뀌어버리더만. 개인사가 얼마 전에 떵떵거리던, 내가 한번 그 부자들 모임 속에 우리 교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와서 그 다 전도하라고 나를 불렀어. 가보니까 대전에 내노란 그 앉은 자리에서 갯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더만. 그 앉은 그 자리에서 갯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해. 뭔 부자. 지금은요 어디 계시는지를 모르겠어, 내가. 10년, 20년 개인도 부자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잘못하면 국가도 뭐 지금 우리는 너무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계 속에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욕구 불만이야. 감사는 없고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있으면서도 필리핀을 보면서 역사가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볼 수도 있다. 개인사든 가정사든 나라사든.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나라가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얘기지. 어떤 개인적인 욕구 불만과 이 욕구 불만이 국가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로 역할을 하냐도 적어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군대든 교회든 개인이든 뭐 다 마찬가지죠. 자, 우선 교회부터 돌아봅시다. 내가 광명시를 얘기하자가 아니라 이게 한국교회에 필요한 얘기라 내가 한국교회에다 하는 얘기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이 연합집회 팜플렛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보통 훌륭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만들어보면 알아. 이게 쉬운 말로 생기는 것도 없이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현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복잡한 거하고 지루한 거요. 현대인은요, 지루는 악이요, 악. 죄요, 죄. 지루하게 하면은 그건 고문이요. 그러니까 설교도 지루하면 고문시킨 거예요. 본인은 설교했다고 하겠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고문한 거야. 현대인의 악, 그게 지루합니다. 예, 싫어해. 두 번째는 복잡한 걸 싫어해. 여러분, 대전에 연구단지가 있어요. 과학자들, 박사들, 수천, 수만 명 있어요. 근데요, 박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연구 많이 하고. 신문 볼 때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만화부터 봐. 왜? 간단하고 그 간단함 속에 재미가 있단 말이요. 어떤 분은 날 보고 뭐 장목사 설교 뭐 웃기는 거 빼면 있어? 그 웃기는 것부터 듣는다니까 그래도. 그게 왜 그러게? 그래, 네 설교는 심각해서 무언 중요한 게 있냐 그러면. 심각해봐야 누가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심각하다고 해서 꼭 내용이 있고 웃긴다고 해서 내용 없는 건 아니야. 들어봐. 웃긴 속에 그래도 내용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면 자기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이 팜플렛을 내가 오래 소장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계가 되는 거야. 다 올려줄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때 뭐냐, 그때 이 단을 빼버리는 거야.
그러면 광고 한마디에 광명시에 있는 이단은 그냥 색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팜플렛에 올라있지 않는 교회들은 소속이 불분명한 교회고 저희 연합교회에서 보장할 수 없는 교회니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이단은 거기서 색출이 돼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정상적 교회가 빠지면 눈이 번쩍 나버려요. 아, 우리 교회 괜찮은데 왜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연합회 활동을 안 하시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다음 연합집회 때 팜플렛에 확인부터입니다. 우리 교회 혹시 안 빠졌냐고. 그러면 어차피 공짜로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소속감이 얼마나 생깁니까? 그 다음에 개교회 목사님들한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 교인들 사업체에 광고를 올릴 분들은 교회별로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각자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인쇄소가 있고 우리 교회 식당에 그걸 전부 올린단 말입니다. 그때 어쨌든 이 팜플렛도 나와야 되니까 많이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1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 받아서 1,000개면 10,000원이요. 나야 아까 이거 10,000원 손님 한 팀만 와도 10,000원은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 대신 광명시에 있는 크리스찬 기업체를 여기다 다 올려주면 요거를 꼭 버리지 말고 내년 연합집회 때까지 1년 동안 서로 이용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제 자기 교인 중에 있으면 이용하고 없으면 다른 교인이라도 이용을 하면 묘하게 이거 나 몇만원 그냥 스폰 했더니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보람돼요. 요새같이 어려울 때. 그러면 안 버리고 이렇게 이용해주면 굉장히 유용하다 그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솔직하게 그냥 몇몇 교회 목사님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전 교회가 다 들어갔을 때,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솔직히 이거 광고비 낼 돈이 없어요. 광고비는 무슨 광고비요? 여기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 그럴 때 돈과 상관없이 무료를 해도 좀 실어주면 얼마나 그 목사님이 좀 고맙겠는가.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돈과 상관없이 협조하고 그리고 또 같이 힘을 합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연합집회가 살아야 할 이유는, 개교회 부흥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집회가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개교회 집회는 국민학생 정도만 해도 성공하지만 연합회 집회에 성공하려면 대학생 정도 성숙하지 않으면 성공 못해요. 개교회는 개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에 생명내 걸고 하지만 연합집회는 연합집회가 잘 돼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없으니까 거의 그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성공한다는 건 성숙했다 그 말이에요. 희생이 성공한다는 거는 그만큼 뭐 했다? 성숙했다. 그래서 지금 교회나 나라나 그 좋았던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보십시오. 자, 두 마디를 내가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 얘기는 필리핀에 관광, 골프 관광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15,000원이래. 한번 치는데 세상 싸요. 부킹이고 무급지 아무 때나 가면 친대. 왜? 텅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는 15,000원이면 엄청 싼데 필리핀 사람에게 있어서 15,000원이면 우리나라 150,000원 같이 느끼지죠. 그들은 그러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그런데 골프 치러 간다고 가가지고는 골프를 치놓고는 저녁이 되면 각 호텔로 들어가는데 17, 18 되는 애들 아가씨들이 밤새도록 수발을 들어준다며.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골프 관광이 아니라 낮에는 골프고 밤에는 향락 관광이란. 그 목사님 얘기로는 절대 신랑 동남아시아 혼자 보내지 말라는 거. 나는 그것도 여자들이 진짜, 물론 뭐 그렇게 하는 남자 어떻게 하겠냐면 그래도 여자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 내오간이 잠을 자면 잠이야 매일 자지만 그래도 부부가 사랑을 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달력에다 체크를 해가는 거, 이렇게. 아, 이날 신랑하고 잤다. 이렇게. 이게 체크를 하면은
남편의 건강 주기가 그냥 나온다는 거죠. 아, 우리 신랑은 며칠 간격으로 잠을 자는구나. 그때 여자가 잠을 못 잘 때가 있단 말이야. 생리가 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제 덤을 띄워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도 그거는 그 나름대로의 또 규칙이란 말이야. 그러면 딱 보면은 그냥 나오죠. 근데 유난히 많이 뛰었다. 그때가 필리핀 갔다 왔을 때다. 이거 문제 있다, 이거지. 물론 그것도 다양해. 아유, 목사님,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그런 줄 알면요. 전이 나오고 이혼 하자고 그래요. 그럼 그냥 모르는 게 가는 게 낫지. 그러면 더 나은 건 뭐요? 그럴 일이 없도록. 그럴 일이 없도록. 내가 남편을 잘 단도리를 해가는 게 좋겠죠. 남편이 힘이 모아졌다 그러면 그냥 내가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쓸 힘이 없잖아. 지혜지, 지혜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절대 신랑 혼자 필리핀을 보내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그거를 이제 딱 알았어. 아, 남자 혼자 절대 필리핀을 보내면 안 된다. 골프건 뭐시건 가려면 내고 가니 같이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났어. 이 목사님은 절대 필리핀 보내지 마라 혼자. 근데 이 목사님은 또 누구냐, 70을 잡았어요. 우리 교단 선배님인데 가지고 은퇴를 했어. 이 어른이 70 먹고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무거운 짐을 벗었잖아. 이제 목회에 무거운 짐을 벗었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쉬려고 기도원을 갔더니 하나님이 선교사를 가라고 그러더라네. 이제 은퇴했으니까 선교사. 아, 하나님 무슨 선교사이고 이제 나 쉬어야 돼. 그랬더니 너 아직 건강 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너, 근데 이분이요 말만 70이지 건강은 뭐 50대요. 지금도 골프도 잘 치고 테니스도 잘 치고 뭐 아주 힘이 빨빨해. 근데 안 가려고 해도 성령께서 강권하신다고 하는 바울의 그 심정처럼 갔어요. 갖고 필리핀을 선교지로 갔는데 필리핀 말도 못하셔. 70 먹은 할아버지가 뭔 필리핀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통역을 세워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은 한국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야, 목회를.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똑같이 신방 이렇게 한국식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35평짜리 홀을 얻어서 지금 이제 개척을 하는데 2년인가 뭐 3년도 안 됐대. 근데 다른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빨리 부흥한대요. 왜 그런가? 일반 선교사는 예를 들어서 선교비를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렇게 200만 원이든 보내면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자기 생활비로 쓰다 보니까 교회 부흥에 쓸 돈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더디대 성장이. 근데 이 목사님은 은퇴를 하니까 은퇴비가 나오잖아. 은퇴비가. 그러니까 은퇴비로 자기 생활을 하고 오는 선교비로 다 선교를 쓰니까 엄청 빠르대 이 교회 성장이. 그런데 새벽 예배를 하면은 엄마 아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애기 6명하고 8식구가 다 나온다네, 한 가족이. 그 왜 그러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얄구전요 많은 빵이 있대. 그 3개씩인가 준대요. 맛도 없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맛있대. 예, 우리는 맛없어서 못 먹어도 그 사람들은 맛있대. 요거를 아침에 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자기만 타먹고 가면 애들을 밥을 해먹이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전부 일어나라, 새벽 예배 가자, 일어나라, 새벽 해가지고 애들 6명을 볼볼볼볼 몰고는. 그러니까 개인 새벽 예배가 아니고 가족 새벽 예배라는 거예요. 가족 새벽. 그러니까 그 35평 되는 홀이 새벽에도 꽉꽉 터져 넘친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을 매겨서 돌려보내고 다음날. 그러니까 예배가 솔직히 우리나라도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막 교회에서 뭐 구호물자 주고 그거 타먹으라고 교회 간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흥 온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막 오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그 홀을 너무 35평이라 좁아가지고 몇 터져가지고 더운 데다가 되게 막 할 수가 없대. 그거를 80평짜리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래. 그래요?
그 도대체 80평으로 옮기는데 얼마? 어차피 돈이 없어서 전세를 못 얻고 사골세를 얻었는데 그게 12만 원이래. 그 두 배로 늘리는데 12만 원만 있으면 된대, 세상에. 한 달에 12만 원만 더 주면 80평으로 옮기는데 그게 돈이 없어서 내가래도 줄 테니까 그냥 옮기세요, 목사님.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그랬더니 기도 제목이 많죠. 근데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싶은데 선교 보고를 시켜주는 교회가 없대. 나는 막 보고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거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선교를 다 하지만 이게 선교사님이 한두 명도 아니고 선교사님 선교 보고 시켜봐야 뻔합니다. 안 들어봐도 내가 다 알아. 뭐 땅 사야 된다, 건물 지어야 된다, 학교 해야 된다, 돈 그냥 돈 달라는 얘기요, 선교 보고는. 그러니 목사님도 솔직히 목회할 때 선교 보고 얼마나 했습니까? 에?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것이지 이해하세요. 개교회에서는요 선교 보고 부담스러워요. 보고 끝나면 또 헌금해 줘야 되니까 이게 한두 교회도 아니고 한두 분도 아니니 그러니까 힘들으니까 이해하세요. 그리고 도대체 그럼 기도 제목 뭔데 그랬더니요. 세상에 고 애기 6대 엄마 아빠 8 식구가 이불 하나 걷어치면 8명이 다 잔답니다. 방 한 칸에서 집도 아니고 어떤 집은 그냥 바람만 겨우 막은 데서. 그런데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그 8 식구가 다 먹고 산다네. 재봉틀. 그 재봉틀은 얼마 그랬더니 10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그 10만 원만 있으면 그 미싱으로 한 가족이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재봉틀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도 솔직히 힘들대. 70 넘어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너무 힘들게 목회했으니까 쉬어야 될 이 나이에 그것도 그냥 한국 목회도 아니고 그 더운 나라 필리핀까지 가서 목사님 내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나갑니다. 내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나가는데 그 한국을 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심정이 꼭 군인이 휴가를 기다리듯 군인이 제대를 기다리듯 내가 그렇게 기다렸다 나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제 가슴에 막 눈물이 막 뭉그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휴가가 뭔지를 알아. 그것처럼 더 정확한 표현이 없어. 군인이 휴가를 기다리다. 저 노인네가, 야, 내가 그래서 골프, 자기 골프 좋아한대. 그런데 이 골프를 칠 수가 없대. 왜? 골프를 15,000원이면 치는데, 세상에. 15,000원이면 치는데, 치려고 가면 내가 이거 한 번만 안 치면 우리 교인들 아침을 다 먹이는데. 내가 이거 한 번 안 치면 우리 교인들 아침을 다 먹이는데 그 치고 싶은 골프를 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 진짜다. 당신 진짜 선교사다. 그런데요 흔치는 않지만 아주 개중에 골프 회원권까지 가지고 있는 선교사도 있다네. 물론 자기가 무슨 돈이 많아서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선교비 보내준 돈으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건 나쁜 놈이다. 선교비 받아서 골프 회원권을 샀다면 그거는 조금 심정상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좀 인기가 있었죠. 혹시 보셨어요? 예. 네, 안 보신 분은 천당 가면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야. 천당에 무슨 영화가 있겠어?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 그것도 부지런히 봐두세요. 쉰들러라는 사람이 독일이 나치, 그 독일 나치가 그 유태인들을 막 잡아서 학살할 때 이 사람이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은 어차피 붙잡혀 죽으니까 노동력이 싸잖아.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을 자기가 돈을 조금만 주면은 직원으로 썼단 말이야. 이렇게 돈을 조금씩만 주면은 그래가지고 수천 명을
공장의 직원으로 썼어요. 가지고 그 사람들은 원래 다 사형당해야 되는데 공장 일꾼이기 때문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독일이 망하고 그 사람들이 해방이 돼서 살아났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 쉰들러가 고맙잖아. 수천 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공장 직원이었던 유태인들이 저 쉰들러에게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까 하니 한 끝도 없어. 감사를 할래니 노예 살듯 살았으니 돈이 있어 뭐가 있어 한 것도 없어. 그래도 이 감사한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자기들 금니발을 뺀 거야. 이빨에서 금니발을 빼가지고 모아서 그놈을 불에 녹여가지고 금반시를 해준 거야. 고맙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았어. 고맙소. 그때 쉰들러가 하는 말이 너무 내 가슴에 남아있어서 그래. 그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다 마음이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면. 이 쉰들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그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술을 한 잔만 안 먹었어도 또 한 사람을 살리고, 내가 좋은 차를 안 탔어도 또 한 사람을 살리고,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속무채려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허비해서 더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쉰들러의 마음이야. 그러나 사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요? 이 수천 명이 당신 때문에 살았는데 당신이 우리를 직원으로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텐데 당신 때문에 이 수천 명이 살았는데 그거는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감정이고 쉰들러는 다 나 때문에 살았지? 에? 당신을 나 때문에 살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무슨 소리요? 내가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그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심정이라 이 말이요. 내가 오죽으면요 그냥 내가래도 그거 10만 원 40대 해봐야 자기 교인이 40가정이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꿈이 뭐냐면 자기 40가정 교인들에게 10만 원짜리 재봉틀을 하나씩 사줘가지고 자기 교인들이 다 그걸로 생활할 수 있게만 해놓으면 얼마나 자기 목회가 보람되겠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중에 필리핀에서 또 전화가 왔는데 세상에 교인 집이 하나가 전소돼 버렸대야. 다 타버렸대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전기를 못 켜니까 촛불을 켜고 사는데 촛불이 이게 자다가 끄고 잤어야 되는데 잠들어 다 잊어버려가지고 이놈이 홀라당 집을 탔대. 집이라고 해봐야 어차피 바람 불면 넘어지게 생긴 거래야 그냥. 그거라도 다 탔다고 어쩌냐고 전화가 왔더니 여기서 담임 목사잖아. 여기서는 선교사지만 거기는 담임 목사잖아. 그래요. 하여튼 내가 좀 있으면 들어갈 거니까 어쨌든 거기 뭐 누구 전사님인가 누구 찾아가서 일단 그 전화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10만 원,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10만 원이고 뭘 해도 10만 원 있어. 그런데 똑같은 이 시대에 그 10만 원이면 여덟 식구가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 이거지. 자, 나와 너.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괴짜냐면요, 묘하냐면, 자, 미얀마에 수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의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죽은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은 오늘도 지금 자다가도 울어. 잘 생각을 해봐. 남편이 죽었고 자식이 어느 학교는 무너져가지고 애들이 수백 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아서 한 명씩 만나. 그러니까 대가 완전히 끊긴 거야. 그 슬픔.
그 아픔. 근데 우리는 전혀 느낌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뭔 느낌이 있냐면 매니큐어를 칠했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속상해하는 느낌만 있어. 파마를 했는데 잘못 나왔다고 미용실에 그 미용사를 불평하는 느낌만 있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베기면 이 썩을 놈은 가시 때문에 그냥 아파서 못 살겠네 그 느낌만 있어.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명이 남의 생명이 수도 없는 생명이 죽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낀 가시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사람은 남일은 관심이 없구나. 남일은 관심이 없구나. 시작. 사람은 남일은 관심이 없구나. 시작. 왜냐하면 그 수만 명 죽은 아픔이 내 아픔이 아니니까. 나는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뭔 중심적이구나.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놈을 돌려봐요. 지금도 필리핀에 또 배가 침몰돼가지고 800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800명이 내 남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고통이 어떻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고통을 또 모른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남은 관심이 없다 그 얘기요. 그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내가 관심이 없듯. 그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내가 관심이 없듯 내가 고통당할 때 내 고통에 그가 관심이 없다. 시작. 어떻게 맞춰서 한 거요? 어쩐 거요? 잘 들어봐요. 그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 내가 관심이 없듯 내가 고통당할 때 내 고통에 그가 관심이 없다.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니들은 왜 관심이 없냐고 말만 하는데 너 또한 그가 그렇게 어려울 때 네가 무슨 관심을 보였냐 이 말이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뭐가 없어야 되겠구나. 내가 고통이 없어야 되겠구나. 자, 지금요, 내가 우리 나라를 들여다보면 어디든지 뭐 미국이나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부자와 빈자의 사이 속에서 이거는 어디든지 역사가 시작되면서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있기 마련이요. 예. 그걸 이미 주님도 얘기했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진다. 그거는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구조가. 자, 그러면 잘 봐요. 빈자는 어려운 사람은 이것이 뭐 적은 교일 수고 큰 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고통이 있죠.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부자는 못 느낀다니까. 왜냐하면 그걸 느끼면 이 사람이 도와주겠지. 근데 못 느끼니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가난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요. 왜냐하면 내가 가난하다고는 내 가난의 고통을 누가 느끼지를 안 하니까. 내가 아픈 걸 누가 아파해 줍니까? 나 혼자 아프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아픈데. 인간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폐암 걸려서 지금 막 사경을 헤매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는 감기 걸린 사람이 막, 나 어제 감기 걸려 죽을 뻔했네. 너 지금 누구 앞에서 너 지금 번디가 앞에 주름 잡냐 너 지금? 야 어떻게 감기 갖고 폐암 앞에서 그딴 소리 하냐? 어? 그러니까요 아파 보면요
나는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간호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 소리만 한다니까. 나는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간호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경을 헤매는 나는 나고 간호는 그 사람은 간호의 아픔만 느끼는 거야.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노력하고 사는 것이 지혜지. 내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나의 고통을 모른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나는 그거는 이해해요. 나는 그거는 양보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양보할 수 없어서 그래. 뭐를? 요거를 들어봐.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어요. 아니지. 부자는 그냥 부자네. 이름이 없어. 근데 이제 빈자는 나사로지. 잘 봐요. 응? 부자는 돈 많으니까 그냥 잔치하면서 살고 나사로는 거지니까 얻어먹고 살았어. 그때 이 나사로의 거지 같은 삶을 부자는 못 느꼈다는 거야.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그냥 살았단 말이야. 거지는 그냥 고생하고 살았어. 그런데 이 아픔을 부자가 헤아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자기대로 살고. 이 부자,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헤아리지 못 그냥 자기대로 살았어. 죽었어. 근데 끝난 줄 알았더니 나사로는 낙원에 갔단 말이야. 부자는 지옥을 가버리고 정확하게 음부고 여기 나중에 천국을 갔고. 자, 그러면 역으로 나사로의 천국의 기쁨과 부자의 지옥의 고통을 나사로가 못 느낀다는 거지. 또 이해가 되죠? 지금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누가 느껴주겠냔 말이오. 나 혼자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느낌이 이해가 안 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옥의 고통은 이거는 내가 겪어서는 안 될 일이라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고통은 겪더라도 지옥의 고통은 겪어서 안 된다. 시작. 그것도 내가 무지하게 가난한 고통도 겪으면 안 되지만 그건 내가 양보를 해서 가난한 고통도 겪으면 안 되지만 가난한 고통은 양보를 해서 겪더라도 지옥의 고통은 겪어서는 안 된다. 시작. 여러분은 고통이 별로 없겠어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잊어버려가지고 뭐 고통스러울 게 별로 없겠어. 다 잊어버려가지고. 예. 가난한 고통은 양보를 해서 겪더라도 지옥의 고통은 겪어서 안 된다. 시작.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가난한 고통도 겪으면 안 되고 지옥의 고통은 말도 안 되니 무조건 내가 예수 믿고 뭐 해야 된다는 거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지.